네, 저희 굿머니는 주로 주식 투자하는 분들을 위해서 관련 정보에 집중하고 있습니다만 여러분도 아무래도 다양한 투자 자산 그리고 자산 시장에 관심이 있으신 만큼 저희 요즘 출렁이는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시간을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야 자금이 앞으로 어떻게 흘러가고 또 이 변동성이 주식 시장에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다각도로 분석이 가능하시니까요. 여러분들 투자하시는데 오늘 이 시간도 상당히 귀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코인데스크 코리아의 김병철 편집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편집장님 반갑습니다. 네. 먼저 코인데스크 코리아라는 곳이 어떤 회사일까요?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네, 저 코인데스크 코리아는 한겨레 신문의 자회사고요. 미국에 있는 블록체인 매체 코인데스크 US와 라이선스 계약을 맺어서 한국에서 블록체인과 이제 암호화폐 관련돼서 저희가 취재랑 보도를 한 3년 정도 해오고 있습니다. 아, 3년이요. 3년이면 2017년에 암호화폐 자산 가상화폐가 굉장히 급락하고 조금씩 반등했었던 그 시점. 첫 번째 이 비트코인 붐이 불었을 때 그때부터 창간을 준비해서 2018년 초에 창간을 해서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 관련 취재를 집중적으로 하신 만큼 관련 투자도 하시겠습니다. 네, 뭐 투자를 하기도 하죠. 투자를 해야 실제 취재도 할 수 있고요. 지금 괜찮으십니까? 지금은 굉장히 이제 하락장이라서 모두가 좀 어려워하는 시기이긴 한데. 저 편집장님 개인의 그 주머니 사정이 궁금합니다. 저는 지금은 다 뺀 상황이라서. 아, 그러세요? 네. 와, 훌륭하십니다. 언제 빼셨어요? 아, 뭐 손절을 조금 한 거고요. 아, 손절. 네, 그렇습니다. 투자는 뭐 손절은 영원한 친구죠. 네. 그 요즘 코인 시장이 굉장히 급격한 변동성을 보이다가 또다시 좀 반등을 하기도 했고 이 전반적인 지금 코인 시장이 어떻다라고 시장 상황을 설명해 주신다면 어떨까요? 지금 뭐 다들 아시겠지만 올 상반기부터 이제 비트코인과 암호화폐 가격이 굉장히 오르기 시작했는데요. 비트코인이 오르면 사실 다른 코인들도 다 같이 오르거든요. 그래서 올해 4월 달에 8,200만 원까지 이제 전고점을 이제 비트코인이 찍었다가 이제 지난주에 한 4천만 원까지 한 반토막까지 떨어졌던 상황이죠. 네, 네. 와, 8천만 원 정말 1억을 눈앞에 두고 있었는데 반토막이 났네요. 그 사실 비트코인 시장은 그야말로 이렇게 얘기를 하면 비트코인 투자하시는 분들 별로 좋아하진 않으십니다만 실체가 없는 시장이기 때문에 어떤 한 명의 유력 인사의 발언 하나에 가격이 정말 그야말로 널뛰기를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대표 주자가 머스크였는데 그렇죠. 머스크의 발언에 따라서 가격이 어떻게 변동이 있었는지 한번 쫙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저희가? 네, 그러면 지금 일론 머스크가 사실은 가장 지금 이 코인 시장에서는 유명한 이제 그 유명인이긴 한데요. 네네.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열심히 하는데 한마디 할 때마다 비트코인 그리고 도지코인 가격이 출렁이고 있어요. 왜냐하면 머스크가 비트코인과 도지코인에 대해서 계속 꾸준히 이야기를 하거든요. 다른 코인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진 않지만. 그래서 비트코인에 대해서 머스크가 한 얘기를 보면 2월 달에는 8년 전에 비트코인을 샀어야 했다. 나는 비트코인 지지자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요. 3월 달에는 이제 비트코인으로 테슬라 차를 살 수 있다. 구매 대금으로 받겠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근데 5월 달에 또 트위터에서 자동차 테슬라 구매 대금을 비트코인으로 받지 않겠다. 이게 친환경적이지 않다라고 이 기존 발언을 번복하면서 비트코인이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죠. 네. 도지코인도 보면 도지코인 같은 경우는 본인이 이 도지 파더라고 계속 스스로를 이야기하고 도지 시장의 아버지. 네. 그리고 도지코인이 만약 미래 화폐가 된다면 굉장히 재밌을 거다. 도지코인은 장난삼아 만들었지만 장난삼아 만든 것들이 미래 화폐가 되면 아이러니하지만 아이러니가 원래 이 운명 아닌가 뭐 이런 이야기도 했고요. 그리고 머스크답군요. 네. 그리고 도지코인으로 테슬라를 살 수 있기를 바라는가라는 설문조사를 트위터에서 했어요. 그래서 뭐 70% 이상이 예스를 눌러서 그때 또 도지코인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었죠. 그래서 지금도 계속 도지코인은 잠재적으로 유망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네, 머스크의 도지코인 띄우기는 한동안 유지될 것 같습니다. 이 비트코인 가격을 차트로 만들고 거기에 머스크의 발언을 점으로 찍으면 아주 중요한 변곡점이 됐을 것 같은데 그것도 나중에 맞습니다. 차트로 만들어 보시죠. 네, 아이디어는 제가 제공한 것으로. 아이디어 제공 박세현. 네. 그
머스크가 테슬라를 비트코인으로 살 수 있다라고 얘기했지만 그걸 철회한 이유가 환경 오염 때문이라고 맞습니다. 얘기를 했잖아요. 실제로 환경 오염을 시키는 겁니까? 이게 저희가 비트코인은 채굴한다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뭐 이해가 많이 안 될 수도 있는데 컴퓨터를 활용해서 이 어려운 수학 문제를 풀게 하면 그 과정에서 그 수학 문제를 푼 컴퓨터에게는 비트코인을 보상으로 주는 체계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양의 컴퓨터들을 쌓아놔야 되고 우리가 흔히 보는 채굴장 사진을 보면 굉장히 많은 컴퓨터들을 이제 병렬로 쌓아놓고 그걸 계속 운영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엄청나게 많은 전기를 소모를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 영국 캠브리지대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은 지금 연간 이 비트코인 채굴에 사용되는 전기가 다른 나라 이게 국가별 전력 사용량과 비교해 보면 전 세계 한 33위 정도 된다고 해요. 그래서 33위. 예. 그래서 지금 네덜란드보다도 네덜란드가 1년 동안 사용하는 전기보다도 비트코인 채굴에 사용되는 전기가 훨씬 더 많다라는 거고. 그렇군요. 실제로 전기 소모가 굉장히 많이 나고 근데 그 전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결국은 화석 연료를 사용하는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환경이 좋지 않다라는 논리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고 일론 머스크가 그 문제에 대해서 이제 본인도 언급을 한 거죠. 이산화탄소를 계속 배출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지금 탄소 배출을 줄이려는 네, 맞습니다. 전 세계 그린 에너지 산업을 완전히 그렇죠. 역행하는 지금, 예, ESG가 지금 한창 예, 네, 화두인데 네, 화두인데 예. 이거에 대해서 역행한다라는 것 때문에 네. 지금 일론 머스크가 언급을 했죠. 근데 약간 아이러니한 예, 거는 사실 예. 도지코인도 채굴이거든요. 예. 똑같 그 비트코인과 같은 방식의 채굴을 사용해서 전기를 많이 사용하는데 예. 도지코인은 잠재적으로 유망하다라고 하면서 예. 비트코인은 친환경적이지 않다라고 이야기한 건 약간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도 있긴 합니다. 왜 그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뭐 머릿속에 들어가지 않는 이상 알 수 없겠지만. 네. 근데 사실 중국도 요즘 비트코인에 대한 규제를 시작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비트코인 거래를 금지한 것에 대한 배경이 채굴을 금지하겠다라는 것인데 이것도 역시 이런 환경 문제와 관련이 있는 겁니까? 중국도 마찬가지로 중국 그 중앙정부에서 정해놓은 그 탄소 배출 관련된 계획들이 있어요. 네, 그런 그렇죠. 부분들도 분명히 이번 그 채굴 금지에는 영향을 미쳤던 걸로 보이고요. 근데 이번에 지금 중국 정부에서 발표한 거는 이제 거래 금지 그리고 채굴 금지 뭐 여러 가지 이제 금지 사항들을 밝혔는데 사실 중국은 2013년부터 비트코인 결제를 금지를 발표할 정도로 꾸준히 비트코인이나 이런 암호화폐에 대한 금지 규제를 발표했었고요. 이게 조금씩 시간이 지날수록 강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근데 2019년도에 이제 2018년 1차 비트코인 붐이 오르고 난 다음에도 2019년도에 중국에서 이런 금지 발표를 했었거든요. 근데 우회로들은 사실 조금 존재했어요. 우회로도요? 예. 그래서 뭐 은행을 통해서 비트코인에 투자하면 안 된다 이렇게 밝혔지만 은행들이 일일이 다 이 사용자가 어떤 이 자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추적이 네. 안 되니까요. 뭐 하긴 하지만 네. 아주 세세하게 다 보지 않다 보면은 네네. 일부는 그런 것들이 비트코인에 뭐 투자가 된다거나 네.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런 틈새네요. 거 네. 그런 틈새를 다 막아놓은 건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런 것까지 다 보겠다라는 게 지금 중국 정부의 발표인데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조금 더 이 여지가 남을 것인지 아니면 네. 정말로 채굴장까지 모두 다 문을 닫게 할 것인지는 뭐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중국은 왜 이렇게 강하게 비트코인을 규제하는 겁니까? 기본적으로 이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는 중앙은행이나 정부에서 발행하는 게 아니잖아요. 민간에서 발행하는 화폐인데 그리고 원래 비트코인의 철학은 사실 좀 아나키즘이 있거든요. 무정부주의가 있는데 중국 정부가 네, 아주 이게 상극인 거죠. 네. 예, 정부의 통제를 굉장히 강화하는 걸 원하는 중국과는 사실 비트코인 종류의 민간 화폐들은 어울리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중국이 이제 CBDC라고 하는 디지털 위안을 만들려고 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또 미국은 왜 이렇게 비트코인을 규제한지는 잠시 후에 듣도록 하고 예. 이제 이런 규제에도 불구하고 세계 비트코인 채굴의 절반 이상 네. 65%가 중국에서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이것도 아이러니 아닙니까? 네. 네. 근데 사실 비트코인 채굴에서 중요한 거는 땅덩어리.
아, 땅덩어리보다는 아니에요. 전기료입니다. 아, 전기료. 네, 싼 전기료. 네. 싼 이 비트코인 채굴 업체들은 채굴장을 결국은 전기료가 가장 싼 곳으로 찾아가거든요. 계속 이동을 해요. 결국은 채산성을 높여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뭐 드리는 비용을 낮추기 위해서 예를 들어 수력발전소 옆에 짓는다거나 아니면 화력발전소 옆에 짓는다거나 이런 경우가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 지금 그 채굴장들이 많고 뭐 내몽고나 아니면 신장 같은 곳에 이제 채굴장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마련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채굴이 될까요? 중국 근처에서 지금처럼 아니면 이 규제 때문에 두 가지가 요소가 되게 중요한데 첫째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전기료가 앞으로도 계속 지금처럼 저렴하게 유지될 수 있을 것이냐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중국 정부가 채굴장을 실제로 정말로 문을 닫게 할 것이냐 아니면은 어느 정도 말만 하고서는 이것을 유지하게 해줄 것인지에 따라서 좀 다를 것 같습니다. 미국도 그렇다면 네. 왜 비트코인에 이렇게 강하게 규제를 하게 됐는지 얘기를 또 해보고 싶은데 만 달러 이상 거래를 할 경우에 신고를 의무화해라 했더니 시장이 굉장히 위축되지 않았습니까? 네. 어떤 내용입니까? 이거는 이제 세금 관련 탈세를 좀 막겠다라는 건데 굉장히 큰 악재는 아니에요, 사실은. 이제 최근에 재무부가 미국 재무부가 밝힌 건데 세금 관련돼서 암호화폐 거래 대금으로 1만 달러 이상을 이제 송금하거나 거래할 경우에는 이거를 미국 국세청에다가 보고하라, 신고하라라는 건데 원래 현금 거래에서는 이미 적용되고 있던 규제거든요. 근데 이것을 암호화폐까지 확대 적용하겠다라는 거고 이 말은 이제 코인을 통한 탈세 같은 것들을 이제 맞겠다. 잡겠다라는 건데 기존에 이제 우리가 뭐 고액 현금 보고라든지 아니면은 현금 거래에서 사용되고 있는 의심 거래 보고라든지 의무들이 있잖아요. 자금 세탁 방지 의무들 이런 것들이 이제는 이 암호화폐 쪽으로도 점점 확대되고 있는 거죠. 기존에는 암호화폐가 사실 별 규제를 받지 않았어요. 네네. 이제 존재감이 그렇게 크진 않았으니까. 네네. 근데 지금은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투자하고 있고 실제 많은 돈이 이쪽으로 흘러가고 있다 보니까 이제 규제들도 기존에 있던 금융 규제들이 이제 코인 시장으로도 확대 적용이 되고 있는 거죠. 암호화폐는 이렇게 제한을 하고 계속 규제를 하지만 디지털 화폐 사용은 이제 가속화하겠다. 본격적으로 디지털 달러를 도입하겠다라고 미국 시장에서 밝혔고 중국도 디지털 위안화를 도입하겠다고 밝혔고 우리나라도 8월부터 이 디지털 화폐를 한국은행에서 아마 시험운행한다라고 했는데요. 네네. 이 암호화폐는 규제하고 디지털 화폐는 본격적으로 도입하는 게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 암호화폐와 디지털 화폐가 뭐가 다른 것인지 네네. 개념 설명을 좀 오늘 정리를 깔끔하게 네, 해주세요. 몇 가지 좀 설명을 좀 드리자면 일단은 지금 중앙은행이 발행한 디지털 화폐를 CBDC라고 이제 불러요. 근데 이 CBDC가 지금 우리가 이제 암호화폐라고 불리는 비트코인유가 사용하는 블록체인 기반인지는 정확하진 않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중국이 만들고 있는 디지털 위안 같은 경우도 이것의 그 기술적 기반이 블록체인이라는 거는 아직 밝히진 않았어요. 근데 블록체인이라는 거는 디지털 파일의 복제를 막아서 유일한 이게 저희가 디지털 세계에서는 사실 파일은 복제될 수 있는 게 특성인 거잖아요. 저희가 이미지를 제가 앵커님한테 보냈을 때 그 원본 이미지가 가는 게 아니라 저도 이미지를 가지고 있고 앵커님도 이미지를 갖고 있는 파일이 두 개 존재하게 되잖아요. 근데 돈이 두 개 존재하면 안 되잖아요. 제가 10만 원을 앵커님한테 송금을 했는데 사실 저에게도 10만 원이 있고 앵커님한테도 10만 원이 있으면 이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 이중 지불이라는 것을 막아주는 게 블록체인 기술인데 그래서 지금까지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들이 굉장히 각광을 좀 받았던 거고요. 근데 이제 지금 정부에서 만들려고 각국 중앙은행에서 만들려고 하는 이 디지털 화폐가 블록체인 기반인지는 정확하지는 않고 사실 지금 뭐 모든 전 세계 이제 중앙은행들이 이 CBDC를 연구는 하고 있어요. 근데 당장 언제까지 만들겠다까지 나간 건 아니고요. 중국이 가장 앞서 있기는 합니다. 이제 2014년도에부터 중국은 이 디지털 위안 연구를 시작을 했고요. 네.
그래서 최근 뭐 작년 말부터 올해 초에는 베이징이나 일부 이제 주요 도시에서 시민들한테 이 디지털 위안을 무료로 추첨해가지고 뿌려준 다음에 그걸 실제 상점에서 사용할 수 있게 테스트를 했어요. 그러면 그냥 허공에 대고 지폐를 뿌리는 거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뭐 실제 그런 거죠. 아 그래요? 네. 지금 이제 약간 다른 형태이긴 한데 네. 우리가 제로페이를 어떤 기간에 사면은 한 10% 할인을 해서 뭐 더 할인을 해주잖아요. 네. 약간 그런 것처럼 지금은 네. 실제 이 디지털 위안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지불결제에 사용했을 때 네. 정말로 잘 운영될 수 있는지 테스트하는 단계에서 일부 이제 뭐 이민들에게 나눠주고 실제 결제에 사용될 수 있게 테스트를 해보는 단계인 거죠. 근데 이제 2022년에 이제 동계 베이징 올림픽이 열리는데 네. 그 전까지 디지털 위안을 굉장히 좀 상용화시키겠다 해보려고 하는 게 중국의 계획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화폐랑 디지털 화폐는 같은 거예요? 뭐가 다른 거죠? 사실 좀 뭐 사용자 입장에선 같다라고 봐도 돼요. 그러니까 천 원이 디지털 만약에 천 원 화폐가 예. 디지털화돼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암호화폐와 이 디지털 화폐. CBDC의 차이점은 네. 발행자가 누구냐인 거예요. 중앙은행이 있고 없고. 네 중앙 큰 차이가 있고. 중앙은행이 발행하면 이거는 중앙은행이 발행한 디지털 화폐가 되는 거고. 지금 비트코인이나 다른 유의 암호화폐는 뭐 어떤 뭐 개발자, 개인 혹은 어떤 회사가 만든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민간이 만든 화폐라는 점이 다르죠. 아주 아주 큰 차이가 있네요. 그럼 네. 디지털 화폐는 지금 우리가 평소에 쓰는 화폐와 크게 다르지 않다. 같은 개념이다라고 보면 되겠고. 아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가격이 변동성이 없기 때문에 디지털 화폐는 중앙은행이 만든 1 디지털 원은 계속 1원인 거죠. 근데 비트코인은 가격이 계속 올라왔다 떨어지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그렇죠. 사용처와 다른 거예요. 이 CBDC는 지불 결제에 사용되는 것이고 지금 비트코인은 이제 뭐 의도한 바는 아니지만 가격이 계속 올랐다 떨어지기 때문에 사실상 지불 결제 송금보다는 투자 자산으로 인식되고 있는 거죠. 명확하게 알았습니다. 우리 또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 디지털 화폐를 각국 정부에서 본격적으로 도입을 이제 시작할 것 같은데 네네. 그렇다면 어떤 산업이 수혜를 입을지, 이 온기가 어디로 퍼질지 여기서 투자 아이디어를 좀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아직 CBDC는 지금 연구 단계인 거고 한국은행에서 밝힌 것도 가상 클라우드에서 실제 이거를 사용해보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시험해보는 단계예요. 그래서 CBDC가 아주 뭐 짧은 시기에 도입될 것 같지는 않고요. 중국이 가장 먼저 빠를 것 같고 중국은 이미 다 QR코드로 결제를 하고 있는 세상이잖아요. 근데 한국이나 미국 같은 나라들은 천천히 하겠다라는 입장이고 특히나 한국은행 같은 경우는 이미 우리의 지불결제는 상당 부분 디지털화 되어 있다.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조차도 디지털 결제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렇게 CBDC 도입이 급박하지 않다라는 게 한국은행의 판단이에요. 그래서 현금 사용 실제 현금 사용이 완전 거의 사라졌을 때쯤은 뭐 도입하겠다라는 판단인데 그래서 CBDC가 당장 뭐 수년 안에 그 도입될 것 같지는 않고 지금 상황에서는 어쨌든 만약에 도입이 된다면 이제 수혜가 어느 산업으로 올 것이냐 이런 말씀하셨는데 저는 어디가 수혜를 볼지는 지금 사실 가늠하기는 좀 어렵고 너무 이르군요. 네, 약간 이게 영향을 받을 만한 곳은 몇 군데 있는데 일단 상업은행들, 이제 민영은행들이 영향을 받을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은 뭐 각각 어떤 은행에서 계좌를 만들고 그걸 통해서 이체 송금을 하지만 만약에 중앙은행에서 CBDC를 만들면 저희가 모든 국민이 중앙은행에 계좌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네요. 그러면은 민영은행들의 역할이 좀 축소될 수 있는 그렇군요. 거죠. 네, 또 네. 아, 그래요? 그리고 이제 네이버페이나 아니면 뭐 카카오페이, 토스 머니 같이 선불 충전 수단 같은 경우도 영향을 받을 수도 있죠. 그러네요. 왜냐하면 제가 중앙은행에 있는 CBDC를 앵커님한테 그렇죠. 직접 보내면 되지. 네. 굳이 그거를 수수료를 내가며 그걸로 네이버페이를 사서 네이버페이를 보낼 필요가 없어질 수 있어요. 그렇군요. 이 디지털 화폐 도입이 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 금융권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클 것 같네요. 네, 뭐 그러기 때문에 아직 그 한국은행 더 조심스럽게 그러네요. 접근하는 것 같습니다. 아, 상당히 흥미로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한 시간으로 안 될 것 같고요. 8월 달에 이제 한국은행에서 본격적으로 시험 시행을 하게 되면 네네. 한 시장님 모시고 또 깊은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때 또 나와주시죠. 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